행사 중 하나죠. 22회니까. 네. 80년, 아니 90년대 말부터 뭐, 그 월간 디자인이랑. 네네네. 가득한 집이 우리나라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고. 예전에는 전시가 많았는데 갈수록 네. 이게 좀 판매 목적으로 오는 네. 가져가지고 상품 느낌. 디자인이니까 뭐 그 카테고리가 아, 그렇죠. 엄청 네. 많겠네요.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은 많은 것 같고. 프리즘, 오, 제일 좋은데, 오, 엄청 사이즈 크게 하셨네? 네, 근데 좀 크게 됐어요. 와. 아, 저렇게 이제 앞면 스캐너. 스캔하고, 네. 그 다음에 지금 아이패드로 얼굴도 측정을 해서 네. 스타일 추천해드리고, 가상 시차 표고 스타일을 고르시면은 이제 3D 프린팅으로 맞춤되다가. 네. 기성품도 혹시 팔아요? 저희 기성품 없습니다. 없죠. 네, 다 맞춤되죠. 그러니까 나중에 대량 생산 체제로 간다 그러면,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 100% 맞춤형도 있지만 네. 내 얼굴형하고 피부톤하고 비슷한 한 80% 매칭, 네. 90% 매칭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상품으로 해서 기성품 중에 네. 골라서 제안하는 것도. 이제 좀 1200개 포인트 네, 그 중에서 얼굴의 형태를 결정하는 18개 지표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네. 그거를 분석을 하면 사람들의 얼굴을 유형화시킬 수가 있고 네. 그 유형에 따라서 비슷한 얼굴을 가진 고객들이 과거에 구매했던 스타일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. 그러면 내 얼굴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했던 구매했던 순서대로 추천을 해드립니다. 네.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. 요거는 저희 3D 프린팅 하는 이제 이 인식이 기존의 안경에 비해서 얼마나 친환경적인가를 보여드립니다. 샘플입니다. 어저께 이렇게 뿌테는 이 모양 빼고 나머지는 다 깎아내서 버려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찌꺼기가 다 버려져요. 네. 근데 저희는 안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딱 요만큼만 쓰는 거예요. 그렇죠? 아. 그러니까 파우더를 얇게 깔고 레이저로 지지고 깔고 지지고 이거를 12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면 네. 이렇게 파우더 안에서 200개의 안경이 나오는 거고 이 나머지 파우더는 다시 재활용을 하고요. 또 원가가 엄청 저렴하게 원재료 비만 따지면은 매우 저렴한데 네. 장비가 한 대에 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초기 근데, 투자 비용이 네, 근데 볼륨이 올라가면 뭐 그쵸. 아주 확 떨어지는 거죠. 그리고 저희의 제품군은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앞쪽은 3D 프린티드 네. 프레임이고 다리는 이제 티타늄으로 만든 애들 이런 애들이 가장 주력 제품이고요. 네.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네, 카리스마 있는 걸 원하시는 정재영 피아니스트 하고 허영만 선생님 지금 네. 그 녹색 안경 쓰고 나오신 거 저희 거 아 그렇구나. 네.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는 티타늄 티타늄을 레이저 커팅을 해서 네. 네. 한 사람의 얼굴에 맞춤 제작을 하는 거고 네. 이거는 전 세계 저희만 하고 있는 거고요. 이 제품은 타늄하고 이제 3D 프린팅을 또 결합을 해서 이렇게 반복해 네. 느낌으로 크게 뭐 라인업은 타늄, 3D 프린팅, 타늄 조합, 완전 네. 3D 프린팅 이렇게 세 가지 네. 네, 여기 서 있으면 돼요? 네네. 네. 찍어도 되죠? 어, 그럼요. 네. 자 일단은 얼굴 사이즈 먼저 측정할 건데요. 패드에 네. 카메라 봐주시면 되고요. 네.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네네네 이 정도. 네. 네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다시 하나 둘 셋. 네 촬영을 다 마치고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데이터 전송하겠습니다. 여기서 주문하고 가신 분들 있어요? 주문을 하기보다는 이제 예약을 왜냐 더 다양한 제품이 매장에서 네, 보실 네, 수도 네. 있다 보니까 네, 네. 예, 매장에서 또 예약 잡아드리고 네. 예, 여기 보시면은 촬영한 결과로 이렇게 퀴즈 예, 데이터는 네. 잘 나온 것 같아요.
이건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, 네. 1mm 단위로 측정한 결과로 고객님의 이제 코나 이런 길이 이런 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. 네. 그거를 이제 맞춤 설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건 아까 사이즈 측정한 거에 대한 결과인데요. 18가지로 분석을 해서 네. 지금 이 데이터와 조합을 해서 안경을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보시면 얼굴 넓이와 눈동자 사이 넓이가 좀 비례하지 않는 경우는 좀 안경을 일반 안경을 쓰시게 되면 눈이 더 몰려 보이거나 멀어져 네.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 일부 설계를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늘리고 줄이면서 예, 또 맞춤 제작을 해서 네. 이상적인 안경을 또 맞춰드릴 수가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코기둥 넓이는 약간 평균치긴 하신데 일부 고객님들이 좀 슬림하신 경우는 잘 흘러내리거나 네. 넓으신 분들은 눌림 자국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 부분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넓이 각도 조정을 해서 맞춤 처리가 되는 걸 네. 봐주시면 돼요. 그리고 코등의 높이가 좀 높으신 편이세요. 그러면 안경이 좀 멀리 떨어져서 쓰실 수밖에 없는데 네. 그거는 사이즈 조정을 길이 조정을 통해서 이상적인 거리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갑니다. 예. 나머지는 제품을 추천하는 데 활용을 네. 하고 있고요. 이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 구매 고객이 네. 자, 6번 사이즈, 45% 6번 사이즈를 많이 구매하셨어요. 저희도 6번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. 네. 예, 물론 취향에 따라서 더 크게. 제가 다 좋아하는 모델들입니다. 네,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요거를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. 그래서 베스트5로 요렇게 네, 됐고요. 더 많은 제품이 추천이 되는데, 네. 요거는 이제 매장에서 실물로 써볼 수 있는 네. 여기는 네, 네. 이렇게 가상으로 시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 6번 블랙 칼라고 제품 네. 두 번째 추천된 제품이고요. 네, 세 번째 추천된 제품입니다. 써보실 수 있어요. 약간 스타일리시한 제품이 좀 많이 추천이 됐네요. 근데 마침 요거는 저희 샘플도 있어서 이런 건 좀 네. 착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체험을 도와드렸고요. 네. 네, 매장에 가시면 맞습니다. 이게 6번입니다. 만약에 여기 써보시고요. 네, 네. 잘 어울리시네요. 이 제품은 이제 3D 프린트로 이 네.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칼라 10가지 네. 색상 중에 선택이 가능하세요. 네. 네.